안녕하세요, 컴지입니다. 오늘은 이 컴퓨터의 CPU를 2700X에서 5900X로 업그레이드하고 쿨러도 CPU에 맞게 어쌔신 3로 업그레이드할 건데요. 지금 케이스에는 어쌔신 3를 장착할 수 없기 때문에 케이스 가리도 하겠습니다. 케이스는 SSD가 4개, 하드 디스크가 1개라서 스토리지를 최대 9개까지 장착할 수 있는 DLX23을 선택했습니다. 메인보드는 MSI X470 게이밍 플러스인데요. 5900X를 지원할 수 있게 최신 바이오스로 업데이트 해놓은 상태입니다. 그럼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왜안 빠져? 이 고무가 눌러붙어가지고 안 빠졌던 거예요. 이렇게 분해했고요. 먼지도 한 번씩 다 털어줬습니다. 이제 CPU 교체랑 쿨러 교체 하겠습니다. 트리니티는 손나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해가 어려워요. 특히 이렇게 이런데 손가락이 안 들어가잖아요. 손가락이 하나 겨우 들어가잖아요. 야, 이거 조립을 어떻게 했을까요? 라이젠 5900X입니다. 자, 어쌔신 3 장착해 보겠습니다. 아, 이거 백플레이트가 필요하구나. 잘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SSD 4개를 달아야 되는데 그 부분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. 어우, 이게 까마니까 케이스가 눈이 침침하다. 어둠 속에 있는 느낌? 이제 CPU만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데 아, 또 쿨러 바꿔야 되잖아. 쿨러 때문에 케이스 관리까지 하는 거예요, 지금. 아, 좋아. 내 생각대로 되고 있어. SATA 케이블도 다새 걸로 맨 밑에는 버려야겠다. 사타 케이블 이렇게 누워 있어가지고요. 아, 죽겠습니다, 지금. 이게 서 있어야지 꺾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. 됐다. 됐어, 됐어. 아, 좋은데? 하드는요, 밑에다 그냥 꼈어요. 이것까지 올라가면 힘들 것 같아서. 이 커넥터에 무리가 좀안 가게 좀잘 해야 돼요.
됐다. 다 했다. 뭐냐, CPU 처음 갈았지? 깜짝아, 안 켜져서 깜짝 놀랐네. 업데이트 해놨으니까 되겠지. 오케이. 디스크가 0, 1, 2, 3, 4, 5개. 하나, 둘, 셋, 넷, 5개. 오케이, 다 됐네요. 이제 케이스 설명 한번 드리고 마감하면 될것 같아요. DLX 23 전면 커버도 철판이에요. 베놈처럼 엄청 무겁습니다. 후면 선정릴은 이렇게 됐고요. 여기에 SSD 4개 달고요. 하드는 밑으로 하나 내렸습니다. 뚜껑도 잘 닫힙니다. 내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SATA 케이블을 넣기 위해서 하나 뺐고요. 위에 두 칸은 남아 있고요. 주의하셔야 할게이 그래픽 카드 길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. 그래픽 카드가 길면 여기 두 개를 더 빼야 돼요. 그래서 전면에 4개밖에 못 쓰게 됩니다. CC는 DLX 20이라고 똑같습니다. 이 부분만 달라요. 전면 커버도 호환이 됩니다. 물론 LP40도 호환이 되고요. 그래픽 카드 지지대는 호환이 안 돼서 설치하지 않았고요. 이제 전원을 키면 이런 느낌입니다. 깔끔하고 케이스 이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스토리지를 많이 다시는 분들은 DLX 23 좋을 것 같습니다. 트레이에도 다 타공이 되어 있어서 공기도 잘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. 철판도 두껍고 엄청 짱짱합니다. 이거 덜렁덜렁 안 거려요. 엄청 짱짱합니다. 그리고 철판은 이렇게 만들어야지. 이번에 DLX 23 조립도 성공적으로 잘된것 같습니다.